그분이 특별한 분이잖아요. OCT즌 아니야 이거? 아 당황해서 프라이팬에 불을 붙여서 엄마가 활발활발활발활발 이렇게 저 래퍼다 연기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탈락입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신경 쓰지 마세요. I miss the d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티스트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봉 측정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무려 하선우 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피로 회복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 피곤한 거 어떻게 하시고? 링티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님을 뵙기 전에 조금 네. 서칭을 해봤어요. 하선우, 스펀지밥 캐릭터 다람이에서 따온 샌디라는 랩네임을 가진 한국 래퍼. 2002년생,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1번학과, 올해는 고3이다. 쇼미더머니 6, 고등래퍼 2, 고등래퍼 3 출신. 2019년 새 회사로 옮기고 돌멩이라는 정식 데뷔곡을 발매했다. NCT 마크를 고등래퍼 최고 아웃풋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박기용 배우를 덕질한 적이 있다. 저녁식 가서 설렁탕도 얻어먹었다. 어떻게 아셨죠? 근데 이것을 검색하면 어디 나와요? 틀린 정보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아 없어요? 어쩌다가 설렁탕을 얻어먹은 거예요? 중2땐가? 아무튼 되게 어릴 때인데 아 우리 오빠 이제 군대 갔다가 오니까 나 보러 가야지 하고 팬들이랑 이제 기용 오빠가 밥을 사줬었어요. 와 단체로? 네. 보니까 고등래퍼 딱지를 떼고 싶어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티스트 하선우 그리고 프로 하선우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NCT즌이 아닌데 네. 마크를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워낙 특별한 분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NCT즌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아 당황해서 신소리 났죠. 아, 좀... 제가 이제 선우 씨랑 마팔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네. 맨날 뭔가 올라와. 이게 사실 선우 씨가 판매하고 있는 의류예요. 제가 좀 안 바쁘면 불안한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그래서 얼마를 벌었나요? 8천 정도? 작년이면 18살일 거 아니야. 그중에 좀 가장 큰 파이가 있었다면 제가 좀 소소한 일들을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빠 보이는 거예요. 한 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지하 작업실에서 지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개미굴? 집을 좀 넓혀서 투룸으로 갔어요. 작년에는 그게 가장 큰 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보증금에 월세. 지하 작업실에 산 게 몇 살이 됐죠? 17살 때부터.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하죠. 갑자기 음악 한다 하더니 나가 살겠다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뒷골 잡고 아 반대를 많이 반대 엄청 했어요. 그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대박이던데 프라이팬에 가사지 제가 가사 쓴 거를 이렇게 다 넣고 불을 붙여서 엄마가 활발활발활발 이렇게 원어원 활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활발활발 달달 태우셨는데 네. 그걸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오히려 저한테 그게 되게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이거 진짜 포기 안 한다. 자극도 되고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어머님께서는 별 말 안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 이거 엄마 이미지가 너무 욕만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되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완전 지지를 해주세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재테크는 그럼 따로 하는 게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S대 경제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런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엄청 심어주셨어요. 주택청약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되자마자 가입해주셨고 버는 거에 많은 부분을 그 저축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플렉신이네. 그런가요? 진짜 이게 플렉신이지 갖고 있는 게 맞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좀 바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고정적으로 선우영어라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거 진행도 하고 있고요. OST도 하나 나왔었고 공익 광고 같은 것도 하나 찍었었고 앨범 작업은 항상 꾸준히 하고 있고 레슨을 한 4개 정도? 혹시 몸이 몇 개예요? 하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원래 올해 초인가? EP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강을 하고 나올 계획입니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간략한 앨범 뭐 약간 소개라던가 제가 최근에 느낀 감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 제가 연애라는 건 아니고요 이별...
연애를 안 한 지 한 10달 됐거든요. 오래됐네.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써봤어요. 덤덤하게. 그리고 희망스러운. 개인적으로 우울한 노래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현생도 우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노래에서까지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음악을 들을 때까지. 이건 물론 취향이겠지만. 그치. 선호 씨의 취향. 네. 플러스 선호 씨의 감정이 조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담겨 있는 앨범. 맞아요.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언니 정리 잘하는데요? 그 소속사 계약 후에 네. 음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이건 취미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되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그게 이제 직업으로서 음악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인도 가서 음악 못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정식적으로 데뷔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때 사실 회사 문제도 있었고 외모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사실 그때는 제가 랩을 잘했던 거지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외모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건가요? 고등 레퍼트에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말이 주토피아라는 영화에 나무늘보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눈도 되게 쳐져 있어서 작가님들이 계속 선호야 졸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억울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젖살도 좀 빠지고 얼굴형도 바뀌고 쌍꺼풀도 하고 그러면서 솔직하다. 이거 다 알아요, 저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 예뻐요 하면 귀엽게 봐도 제가 저 예뻐요 하면 아 쟤 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 예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가 요즘 세상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해졌는데 그냥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잘하면서 내년에 네. 드디어 성인이에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성인인데. 들썩거릴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왜 뭐 할 건데요? 몰라요. 괜히 말해놓고 할 말 없었지. 뭐 할 거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앞으로는 뭐 대학은? 제가 이제 또 이제 연기라는 분야에 흥미가 생겨서 엄청 열심히 레슨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합격이 된다면 대학생 하선호로도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드라마 캐스팅이 들어온다면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들어오면 다 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엎드려서 이렇게 절해야죠.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약간 시크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 포르쉐 타고 친구들이랑 쇼핑 갔다가 막 럭비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약간 그 학교의 여왕벌. 맞아요. 아 맞지. 약간 근데 보통 그런 애들 악역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 악역이 나와요. 저는 착한 역할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본성이 약간 악해서. 뭐지? 장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럼 이제 레슨 받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레슨을 해요? 저 혼자 독백 연기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은데 그럼 그 레슨? 시키려는 거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림하이의 고혜미라는 입시 떨어지고 발악하는 고혜미 학생이 아니라 윤백희입니다. 네? 네, 보고 할게요. 아, 저 발 연기, 저 연기 잘해요. 저 래퍼다 연기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탈락이라고요? 예, 탈락입니다. 예. 왜 시켜 이런 거? 하선호 씨는 저희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롤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외국에서는 카디비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열 선배님이랑 현아 선배님 엄청 좋아합니다. 무대에서만큼은 그 당당함과 자기 주대대로 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는데, 네. 그분의 인스타그램 자주 보는데 놀라운 게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I miss the big. 아! 이게 뭐냐면 그러고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켰네. 라이브를 켜면서 I miss big. I miss the D. I miss it. 에스프레소 네. 같은 거 먹으면서 허럭 이러면서 마시면서 그 소리가 레전드였어 진짜. A lot. 본격적인 연봉 책정을 한번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먼저 맞을래요? 네요. 무대에서 긴장한다. 팩트예요. 타고난 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무대에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많이. 왜 저 옷을 입고 저 노래를 불러? 무슨 얘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이제 제가 돌멩이라는 곡을 M2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여자 샌디 말고 내 목소리를
사랑해달라 이런 가수로서 하선호를 사랑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왜 예쁘게 꾸몄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옷에 대해서 지적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신경 쓰지 마세요. 피해 안 드립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잘하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긴 합니다. 아, 저는 네네. 사실 댓글 신경 많이 써요? 별로 안 써요. 근데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루머. 아, 나 하선우 어디서 봤는데 담배 피고 있었다. 입에 연출을 입에 대본 적이 없거든요. 저를 좋아하던 사람들까지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부끄러워질 만한 그런 루머나 그런 거는 제 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제가 왜냐면 이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질 별이었으면 진작 졌을 거예요.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 정도 멘탈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갖췄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선호 씨랑 대화할 때 또 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진짜 엄청나요. 근데 그걸 항상 지키려고 해요. 자만이 되지 않도록. 한번 직접 저는 좀 확인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혹시 좀 저에게 음악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 보시죠. Yeah. What will? 여자 생기 말고 사랑해줘 my voice 관심 없어 voice 너네 다 도미기로 볼 내 맘 이곳 내 선택이 하면 라마치 여자 생기 말고 사랑해줘 my voice 관심 없어 voice 너네 다 도미기로 볼 내 맘 이곳 내 선택이 하면 라마치 voice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자신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눈빛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네. 진짜 본격적으로 연봉 책정을 이렇게 추천서를 제가 항상 준비를 해드리는데 모든 분들한테 올해는 작년의 반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서 하선호 위 사람은 힙합 노무사 브리니 자문한 바에 의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을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의가 크고 적극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감히 2020년 연봉을 작년의 반을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추천을 합니다. 2020년 4월 26일 밤노무사 브린 제가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사인이 되게 멋있네요. 그냥 지렁입니다. 네, 사실 반이라고 적긴 하셨는데 네. 다 뚫고 반 이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연봉 책정 끝났고요. 오늘 의뢰인 하선호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저처럼 주사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개꿀이네요. 뭐야 맛있어. 얘 뭔데 맛있지? 약간 뽕따 맛이에요. 오 맛있다. 좀 더 짠맛 나는 그런 느낌? 원래 링거가 마시면 짠맛 나요. 링거를 마시면 짠맛이 난다는 이상한 정보를 얻었습니다.